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며 티끌만도 못하며 우리의 지은 죄가 구름대보다도 많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십자가 뒤에 숨기시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만 증거되어서 오늘 천하보다도 귀한 이런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귀한 어른들과 귀한 생명의 은혜되게 하시고 주께서 부족한 종은 기계로만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을 써있길래 그걸 설교할까. 네, 제가 4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는 pre-sin,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장이 앞에 두 장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소개하고 있어서 참 설교하기 좋은 제목이라 그걸 할까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포스트 sin, 죄가 씻긴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앞에 두 장은 죄가 없을 때 장이고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은 죄가 씻긴 다음에 장이라 그 가운데는 전쟁이요 살인이요 미움이요 죄이거든요. 네, 그래서 4장을 설교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겠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장로님께 무슨 박스를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제가 대개 저희 교회는 설교를 하면 잘 듣지 않아서 뭘 이렇게 하나씩 보여줘야 어텐션을 붙잡을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셰폴드가 쓴 책 중에 Your God is so small, 당신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조그만 하나님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박스만한 것을 가지고 산대요. 예. 인생의 목적이 어떤 사람은 음악이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박스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학이다. 그래.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그래서 돈이. 그래서 자기의 박스를 가지고 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스보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본문에 읽어주신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난공불락에 어마어마한 그롤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 총사령관, 그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의 장군과 전쟁을 합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군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공격을 해들어가는데 15,000명이 넘는 이 엄청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는 유명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번씩이나 똑같은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이분을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에 나오는 18절에 있는 말씀은 14장 18절에 성경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19절에도 20절에도 22절에도 네 번씩이나 그 유명한 말을 반복하면서 이 한 분을 소개합니다. 17절에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 영접하였고 살렘 왕, 18절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하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많은 전쟁을 해요. 많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이 귀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 말에는 특별한 말을 사용해서 엘 에뇨네 하나님이라 이렇게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st High God,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오직 가장 높으신 지존자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분을 소개받기 전에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옛날 전쟁은 남의 물건을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요새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감사하여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받고는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나라 말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느껴서, 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만나서 체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늘까지 믿었던 그러한 하나님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나와서 10의 1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시편 기자는 그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많은 전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은 참 다행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에 어떤 분은 지쳐서 실망해서 병들어서 좌절해가지고 교회에 올 수 없을 정도로 참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일어난 지진이며 화산이 터진 일들이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며 시리아에 하루에 지금 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지금 어린아이와 온 식구를 데리고 피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나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전쟁터에서 이겨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10의 1조까지 헌금을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참 착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바이올린을 전공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6년 동안 나고야 국립음악대학을 다녀서 나고야 국립교향악단의 메인 바이올린 주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제가 일본에서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를 어려서부터 음악가가 되라고, 불러도 음악으로 부릅니다. 승빈아 뭐. 우리 어머니는 너는 절대 남자가 태어나서 광대 새끼같이 노래나 부르고 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는 돈을 좀 벌어서 다른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로부터 음악에 관한 걸 듣고
저녁에는 어머니로부터 광대 새끼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를. 두 분이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고 산 것이 지금도 기적이고, 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공부 못하는 학생이 선생이 나쁜지 좋은지 알듯이 이래봬도 음악 듣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질 때 지금 있는 교회를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일 낮은 천장이 30자 높이로 지었습니다. 저는 왜 이 교회 나를 보내가지고 음악할 수 있도록 좋은 본당을 이렇게 띄어 지어가지고 좀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건물을 보니까 이게 띄기 쉽더라고요. 이거 띄고 이거 띄고 그냥 들어가지고 올리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박스가 작아서 웃고만 끝나겠지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빈손 들고 멤피스에 와서 30년 넘어 목회하는 동안에 100에이카의 땅을 사고 8에이카의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건물을 세 번을 450만 불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는 음악학교가 없고 음악가가 한 사람이 없네.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젊은이가 있는 교회에 건물은 이렇게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심을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함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우리 집보다 조금 좋아야 가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저는 표를 하나 붙였어요. 교회보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 직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450만 불에 지었거든. 우리 교회가 방이 39개예요. 체육관을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 반밖에 안 됐을 때 100에이카의 땅을 샀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집을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음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솔로몬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갈까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GPS도 없어요. 뭐를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다가 어마어마한 전쟁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 졸업이 하나의 전쟁을 끝낸 거야. 어떤 사람들은 부부의 관계의 전쟁이야.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직장생활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어. 이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기 전부터 끝난 다음까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알았어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다음에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앞과 뒤가 아무도 없어요. 누군지도 잘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peace, 평화, 평강의 평화로운 나라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루살렘은 살렘이라고 하는 도해지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가상의 도해지였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평강을 주장하는 사람,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까? 미국은 말이죠. 오래 살면 살수록 알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제 오리올스 발티모어에 경기하는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대죠. 미국의 흑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평화로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라 그랬어요. 저는 교회가 큰 교회보다 평화스러운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어. 제가 총회장도 해보고 집사회의도, 오늘 저 이 목사님 집사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안 했어요. 저는 집사회의 할 때 우왕첨치맘을 먹고 들어갔어요. 밤 12시까지 고귀한 목사님들이 싸우는데요, 이야 대단하더라고. 예.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들만 모였는지 엄청나요. 어떤 사회, 어떤 곳에 가든지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제일 평화로운 데는 오하이오 같아, 신시내티 같아. 예? 여기는 어떻게 태풍도 지나가고 그냥 제대로 뭐 나쁜 거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지구가 지금 평화롭지 않은데 여기만 평화로워. 그러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왕궁을 지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이 골짜기를 지나서 그가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장소는 기드론이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장소가 겟세마네예요.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찬을 베풀 때 베푼 성만찬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거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멜기세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희가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는 참회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배 전에 와서 지나간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와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대개 기도를 시키면은 올라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그 아주 주문과 같이 외우는 기도가 뭐냐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겠어, 다 알면서도 하여튼 뭐 그렇게 얼버무려서 하더라고. 성경에 보면 the sin 캐피탈 레터로 원죄가 있어요. 원죄, 신학교에서 원죄를 가르치는데, 한 학기를 가르치는데 다 듣고 난 더 모르겠더라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의 원죄가 컴퓨터에 인풋 하듯이 했대. 예. 태어날 때 원죄가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inherit, 사람이 태어날 때 조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유전성이 있듯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나서 도둑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91%의 미국에 사는 사람이 regularly 일주일 내내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산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 그랬더니 조금도 다름이 없대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 죄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sins, 그것 외에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어. 이 둘을 합쳐서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죄와 악이라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해. 원죄와 행하는 죄가 악이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화가 없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돌라 호멜과 고임왕, 바달과 세날왕, 아브라엘, 뭐 왕도 얼마나 많은지 읽기도 어려운 왕들. 이 엄청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어.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이 10의 1조를 가져와서 자기의 감사한 것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니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놀라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싸움을,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 장로교인지, 결혼은 하와이연합감리교에서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성결교가 있어서 그 앞을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성결교를 지나서 감리교에서 결혼해가지고 침침한 침례교에서 목회한 지 오래됐습니다. 장로교가 다닐 때 보니까요, 총가주 싸우더라고. 칼빈 총가주 싸워요. 네.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아, 그래서 칼빈 총이 무섭구나. 그래서 그냥 칼빈 총으로 막 쏴 죽이는 거야. 막 뭐 옳고 그러고 헌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금 있더니 장신, 긴 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응? 장신대 출신이래. 그 조금 있더니 또 총신대래. 그건 새로운 총이래, 신총이래. 그 다 합쳐가지고는 예장과 기장이 둘로 갈라서 싸우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그 고장이라는 교단이 있어. 고신장로교회. 거기서 고치려고 갔다 고장났어. 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회의에 이기면 사람을 잊어버리더라고. 회의에 아예 지는 게 사람을 얻더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전쟁에 이겼어.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큰 전쟁에 졸업을 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할 일. 감사했으면 뭐를 가져와야 돼? 11조를 가지고 오셔야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지존자 되신 하나님 전에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게 기적인 거야 지금.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은,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이 멜기세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지존자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고함을 또 용서를 받는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와야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가 있다면, 제사장이 있다면, 멜기세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받았다, 중생받았다 그러는데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나 개인적으로 내가 인바이트 해야 돼, 초청을 해야 돼. 저희 집에 오랫동안 장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셔서 자녀를 전라도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아무래도 안 되길 것 같아서 촌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서울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일생을 자녀를 위해 살다가 이민을 오셨는데, 이 어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씩이나 하시고,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간다든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잘 못하면 얼핏 내가 벌써 깨닫는 게 뭐냐, 아, 우리 장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는구나. 예.
저희 장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를 평생을 걸르질 않았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자녀들에게 번제를 드려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에게 일천 번제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안 들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저희 장모님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두 마디가 내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처음에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몰랐네. 그냥 말을 해. 대화를 해. 근데 얼마 지나드니까 기도는 듣는 거였더구만. 오랫동안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살리게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자고.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 넷을 손자를 넷을 기르는데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딸아이 보고 넌 피아노 배워. 왜 그러냐면 반주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 내 아이를 무릎 꿇고 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내 아이가 다.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아이들이 다 너는 똑똑하니까 변호사 해라. 변호사 되더라고. 야 너는 좀 못됐지만 말해 가만히 보니까 의사가 좋았어. 의사 또 의사 됐네. 세 번째 아이는 또 돈을 잘 벌어서 너는 그 돈 다루는 거 뭐냐? CPA인가 CAP인가 뭐 그거 알아. 그것도 그거 됐어. 또 하나 아들은 또 컴퓨터를 해. 내 손주가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됐어요. 종이에도 써붙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들어주셨어.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두 가지야. 내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금 내 교회를 다니는데 건물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데 다 그 교회 재정을 보고 있어. 11조를 절대 죽을 때까지 빠지지 말고 내라고. 우리 권사님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11조 안 냈죠? 저희 교회 이대성 교수 부부라고 하는 분이 40년 동안 대학 교수를 하셨어요. 켄터키 주립대학교 학장을 했어요. 미시시피 대학교 학장을 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셨어요. 대학 교수가 2%씩 보험에 들어준대. 40년 일하면 자기 봉급의 80%를 커버해 준대. 리타이어 한 다음에 두 부부가 80%씩 보험료를 받아가면서 리타이어 하셨어. 6살 먹은 진술이라는 애가 병이 들었는데 루케미아야. 한 달에 병원 약값이 32만 불이야. 이대성 교수가 늦게서 저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배웠어. 6살 먹은 아이에게 두 부부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 보느라고 세월이 너무너무 좋대. 30만 불씩이나 드는 이민 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나중에 병들면 다 병원에 약값으로 갖다 주어도 안 돼.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건강한 거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찬양한 대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어디에 가? 지존자 Most High God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단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신발끈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물질에 자유한 사람만이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미국에서 제일 큰 백인 교회가 있고 제일 큰 흑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집사를 세울 때, 직분을 세울 때 한 번 딱 물어보더라고. 평생에 집사가 되는 조건이 11조 내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봐. 미국에서 제일 큰 2만 4천 명의 교회가, 침례교회가 멤피스에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도시가 멤피스예요. 제일 가난한 게 미시시피, 알칸사, 테네시, 알라바마. 끝에서 1, 2, 3, 4등을 지금 서로 싸워. 그런데 제일 큰 교회가 제일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왜? 교회 올 때 11조를 내. 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침례교회,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미국이 빚이 1불도 없던 나라예요. 지금 70빌리언 달러가 넘는데 중국 사람들이 미국 땅을 다 사고도 남을 정도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대요. 제가 남침례교회 처음 들어올 때 4만 5천 명이 총회에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4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총회할 때 호텔에 4만 명을 넣을 수 있는 도회지가 5개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작년에 남침례교회 목사님들 총회할 때 6천 명 모였어요. 5분마다 한 명씩 미국 교회가 교인이 빠져나가 지금. 교회가 안 돼. 100년이 남은 IMB 5천 명을 보내는 우리 해외 선교부가요, 올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올해는 못 보낼 거래. 헌금을 안 내서. 36살밖에 안 된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지요. 책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총재가 됐어요. 8개의 부서가 있어, 디파트먼트가 IMB에. 우리는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를 도와줘야 되고, 이 8개 중에 4개를 줄이자. 36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요, 30년 일한 목사도 다 잘라버리고 부서를 4개밖에 안 남겼어요. 그리고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남침례교회에 들어올 때 10년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선교비를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은 두 달밖에 없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질이 왕이야. 교회 헌금을 안 내요. 예. 교회마다 지금 텅텅 비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LA연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지존자를 만나면 그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의 피로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3장 28절에 화실천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터인데 둘 다 버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네 글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첫 절은 창조, 말라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저주로 끝났어요, 단어가.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너는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한번 테스트 해보래. 네 창고가 넘치지 않는가 테스트 한번 해보래. 그 테스트를 안 하니까 저주로 끝났어, 구약성경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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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예요. 창조에 가장 가까운 게 태어나는 거예요. 두 봉사가 결혼을 해도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게 탄생이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얘기 중에 두 봉사가 미국에 이민 왔죠. 미국 교회를 조그만 갔는데 그 옆에 예배 드리는 미국 목사님이 눈이 감긴 걸 보더니 그분이 저 안과 의사인가 봐. 내일 우리 병원에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부부를요, 두 봉사를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가지고 보니까 수술하면 될 것 같아서 수술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결혼 15년 만에 두 사람이 처음 눈을 떴대네. 부인이 남편을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지존자가 어떠한 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Most High God,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공로를 따라 그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교만한 사람이 없기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저 네팔에 지진이 나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다가 죽었대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참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면서 그 산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산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 빨리 내려오셔야 돼. 올라간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죽어. 살 수가 없어. 물이 말이죠, 높은 곳에서 밑에 떨어질 때, 낙차할 때 에너지가 생겨, 힘이 생겨, 능력이 생겨.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제사장이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지고 제자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도 너는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28장 20절을 잘 보세요. 너는 땅끝까지 가서 침례를 주고, 그죠?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가 된 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와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사장 되신 멜기세덱을 통하여 죄를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장 높으신 지존자를 만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의 목적이야. 사우스 웨스턴을 나온 릭 워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려고 텍사스서부터 타운을 가면서 계속해서 캘리포니아까지 갔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두 사람이 세르백 교회를 시작했어요. 복덕방 방 얻어준 사람 오고, 예? 지금 17,000명이 모여. 그런데 교회가, 거길 가보시면 알지만 넥타이 차고 신사복 차고 간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청바지 입고 오고, 청바지도 다 무릎도 그냥 빵꾸난 것들, 예? 자기 캐주얼.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네요. 다 이렇게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개끈을 메고 다니는 게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왔다가 가서는 아, 우리 교회도 벽을, 예? 유리창으로 만들어서 다 보게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찬양을 30분씩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예. 목사님도 뭐 청바지 입고 올라오셔서 아, 설교하시더라고. 그 사람의 심중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심장에 있는 거지, 뭐 유리로 교회를 하고 그거는 그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전능하신, 지존하신, 정말 지존자의 능력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것이 교회 온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근데 교회 와가지고, 여보, 여보, 그 새 옷 입고 왔는데, 그 메시에서 샀어. 지금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돈 이야기를 해. 돈, 경제 이야기, 파이낸스 이야기. 한국의 총리까지 지금 떨어뜨리게 한 인물이 누구야? 이 돈이라는 게 참 돈, 돈, 돈. 예. 돈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돈 사람. 한국말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있고. 유럽에 여행을 했는데 잡지 책방에 가봤더니 미국도 뭐 미국은 좀 더러운 것 같아. 거기 가보니까 다들 여자들이 다 벌거벗은 옷만 쫙 이렇게 갖다 놨어. 예. 근데 나는 얼굴이 뜨거워서 볼 수도 없는데 그걸 뚜렷하게 보는 그 책을 사러 들어왔는지 그 책 그걸 보러 왔는지 모든 잡지가 다 섹스에 관한 얘기만 있어. 그런 것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 미국은요 돈 사람과 성인 때문에 망할 것 같아. 가정마다, 교회마다, 심지어는 나라마다. 우리는 어떻게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존자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그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풀으세요. 물질을. 예?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요 참 이거 이상한 것 중에 하나야. 예? 자 이게 돈이야. 자 이거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예? 이건 내가 버리면 저 가치가 떨어졌어? 여러분이 직업이 천하다고 교육을 덜 받았다고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떨어져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생명만 가는 거예요. 영생만 가는 거예요. Eternal life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세상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조그만 박스를 아주 어떻게 보면 저참에 조그만 박스를 차고 다니면서 이게 내 하나님인지 아는 거야. 여러분 뚜껑을 벗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Most High God. 이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를 만났기 때문에 우린 그를 믿음의 선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10년을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대. 그래서 왜 싸우지도 않고 사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칼날같이 그냥 막 쏘면은 소음으로 탁 봤는데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예, 당신이 지금 무슨 이 신시내티에서 뭘 잘못 먹어서 그렇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싸우지 않는데 절대 싸우지 않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싸운대. 예. 그래서 이혼을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그랬지 남북통일 때문에 싸맸냐고. 예. 아니래. 미국의 예. 헬스 프로그램 때문에 싸웠냐고. 그것도 아니야. 한참 싸우다 보니까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지만 싸웠대.
사람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싸우는 부부에게 You have to go mature. 조그만 거 가지고 날마다 싸우니까 툭닥거리니까 사람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스스로 정결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십자가상에서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지존자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존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지존자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기드온의 300군데보다도 더 엄청난 훈련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빈손 들고 한국에서 이민 올 때에는 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전쟁에 좌절하고 쓰러져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졸업을 맞이하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교회에 출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승리한 전리품 중에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린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 생명을 드립니다. 북치는 선영과 같이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음악을 주님께 올립니다. 내 목소리를 주님을 위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교회에 겸손하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낙차가 심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왕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부활로 오실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육체의 아픔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하십니다. 지존자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아픔은 물러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In the name of Jesus, I rebuke the power of the darkness.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 승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15,000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주님께 또 위탁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 지존자의 능력을 붙잡고 살기 위하여 올 때는 빈손 들고 왔지만 갈 때는 피 묻은 주님의 손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며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용서가 다른 사람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파수꾼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거룩한 주의 날에 온전히 행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존자를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며 돌아가는 사업장을 고쳐주시옵시며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